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비트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리플 내리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대부분 상위권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18,820선에 거래되면서 반등에 홀로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보 시장가치 3,13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1.4%고요. 비트코인 2%가량 오르면서 이번 주 그래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간으로 보시면 주 초반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한때 좀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오를지 또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0.72% 내리면서 사실 이번 주 그래프 별로 좋지 않은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대부분 암호화폐들 비슷해요.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도 마찬가지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9위의 비트코인 SV도 주간 최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암호화폐들 오늘 크게 내리는 종목, 크게 오르는 종목 없는 상태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와 OKEX 호흡이 글로벌 나란히 일제히 24시간 동안 거래량 소폭 10% 미만으로 늘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 31위에 7% 거래량 늘려주면서 30위에 머물고 있네요. 국내 시세에도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발맞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오르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327만원 선 기록을 하면서 거래대금 제일 많고 퀀텀을 제외하고는 사실 뚜렷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를 짧게 짚고 오늘 아침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주요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비트코인이 향후 8,800선과 14,000 사이에 머물 것이다. 범위가 좀 크죠? 8,800선은 지금보다 하락이고 14,000달러는 지금보다 상승입니다. 자, 이 가격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많고요. 그만큼 좀 넓은 박스권을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리플의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스크립토가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은 1달러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알트 시즌이 도래함과 함께 리플이 1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1달러 넘길 것이다 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래, 비자를 통한 거래 초당 24,000 거래가 가능한데요. 리플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또 그리고 여기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합세를 하면서 최근 리플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너무 불리시, 너무 강세론이긴 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달러, 0.6달러, 0.8달러, 0.9달러까지 차근차근 저항선을 늘려가면서 1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가 사실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크웹에서의 사용량이 2019년 올 한 해 동안 벌써 10억 달러를 넘겼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예를 들면 뭐 도난 신용카드 정보나 네, 좀 성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체인 어널리시스의 분석인데요. 2014년과 2015년 다크넷에서 사용된 비트코인의 양을 합한 거를 더 넘겼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말고 많이 사용된 암호화폐로는 모네로가 꼽혔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블록체인 선적 시스템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삼성 SDS가 주도가 됐네요. 삼성 SDS와 ABN 암로 그리고 네덜란드 항구 로테르담이 합작해서 한국에서부터 네덜란드까지 가는 선적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트래킹을 했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일단 네, 운항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 블록체인끼리 이번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퍼레저 기반이었고, 또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다른 플랫폼을 연결하는 걸 시도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삼성 SDS 측의 의견도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영국의 금융당국 FCA가 암호화폐 관련된,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공식 문서를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1일자로, 현지 시간 1일자로 이런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소매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트레이딩 상품들에 대한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곧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잠재적인 금지 규제안을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일단은 네, 보고서가 좀 깁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대부분 소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금지가 담겼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자, 크래큰의 CEO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테더가 시장에 유입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생각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네요. 테더가 시장에 유입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테더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러나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피아머니, 법정 통화가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61.4%인 걸로 미뤄봐서, 달러가 거래소로 유입돼서 누군가가 투자를 시작한다면 사실 비트코인일 확률이 지금 현재는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크래켄이 테더를 상장 폐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 포웰 이 CEO는 뉴욕주에서 크래켄을 어떤 법적으로 상장 폐지를 해라 마라 할 권리가 없고, 여기에 상장 폐지는 항상 면밀하게 네,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7월 한 달에 주목받는 암호화폐 두 가지 지크립토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라이트코인이 7월 한 달 주목받을 알트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이제 막 시작인데요. 6월 한 달은 비트코인에게는 꽤 괜찮은 한 달이었는데, 7월 한 달은 바이낸스 코인과 라이트코인에게 꽤 좋은 한 달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6개월간 이 두 알트코인들이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뭐 가격이나 시장 가치나 거래량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유지인 것 같네요.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987선에 거래되면서 현재 현물 1820선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